저는 부모님과 딸 자식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이 날벼락 같은 현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생각으로 밀양도 시도하고 위조여권도 만들어보고 많이 했지만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세상 물정 모르고 이 나라 법을 전혀 몰랐던 저는 혹시 간첩이라도 되면 강제 추방이라도 하지 않을까,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이 걸칫동물인 나를 추방 강제로라도 보내주지 않을까,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17명의 탈북자 주소 성명을 제 휴대폰에다 입력을 하고 9일로 경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내가 북측에 보낼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뭉쳐달라, 그렇게 전화를 해서 알려줌으로써 간첩 행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. 그 결과 이 말도 안 되는 간첩 간투를 쓰게 되었고 징역형까지 받게 되었지만, 그렇지만 귀향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참으로 민족 분단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 얼굴 단 한 번만이라도 보겠다고 아프신 몸으로 지금 악착같이 견뎌나가고 있고요. 저희 사랑하는 딸은 4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면서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. 이 땅에 자식을 둔 모든 부모님들께, 모든 어머님들께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. 제발 제발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 볼 수 있게, 제 사랑하는 딸을 안을 수 있게,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. 만약에 북으로 돌아간다면 그 북의 입장에서는 또 김연희 씨를 어떻게 좀 대할 거라고 보시나요? 왜냐면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북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쪽에 오신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좀 대우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? 이제 북한에 가서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걸 검증 좀 하셨는데요. 저는 이렇게 하다가 못 갈 수 있다는 거는 각오했어요. 못 갈 수도 있겠다. 또 혹시 간다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올 거라는 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, 솔직히. 하지만 한 가지는 명백해요. 이 땅에서 못 간다면, 살아서 못 간다면 죽어서라도 시체라도 갈 거다. 끝내 안 보내주면 탐험자한테도 분신해서라도 내 시체라도 보내달라고 할 거다. 그러면 간첩이고 뭐고 사상이고 뭐고 없잖아요. 시체가 무슨 사상이 있어요? 그렇게라도 갈 거다. 또 다음 북한의 북쪽에 들어가자마자 첫 들어가서 너는 적을 배반한 배신자다, 욕적이다 하니까 너 벌을 받아야 된다 해서 군날로 내가 혹시 죽는다 해도 내 땅에 묻힐 거잖아요? 내 부모 자식 곁에 묻힐 거잖아요? 그거는 내요. 나는 나 뭐 가서 호강하고 뭐 살고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. 그냥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내 얼굴 한번 보여주고 싶고 내 땅에 묻히고 죽어서라도 영원히 내 부모님 곁에서 죽어서라도 살고 싶은 거, 그것도 단지 그 한 가지 소원입니다. 김현희 씨의 송환을 계기로 남과 북이 교류가 되고 소통하고 교류한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. 아무쪼록 청와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또 법조인들 모두 협력을 해서 우리 김현희 선생을 아주 정말 평안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.